아이고, 잘못했네. 이걸 어떻게 나냐. 일단 오늘 할 거는 솔리디티랑 고랭용 개발 도구들이고요. 그래서 에디터의 내장 기능들이랑 플러그인들을 아이고, 좀 봐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좀 일단 보고, 리믹스랑 리믹스 D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는 건데, 일단 리믹스 D가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리믹스에서 쓸수 있도록 한 그런 서버인데, 근데 리믹스는, 리믹스 자체가 일단 외부 웹3랑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해당 웹3를 통해서 뭔가 뒤로 조회가 가능한 트랜잭션들이나 그런 거를 리믹스를 통해서 바로 볼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볼 거고, 트러플 디버그도 볼 건데, 지금 저희가 그 루트체인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트러플 4.1.14인가 그거를 쓰고 있어서 좀 디버그가 완전히 동작이 안 되는데 간단하게 뭔가 익스큐션 같은 걸 보는 거 되거든요. 원래 디버그라고 하면은 그때 특정 브레이크포인트 그 상태에서 뭔가 특정 변수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직접 특정한 뭐 코드를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목적인 건데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니고 지금 루트체인 쪽에서 하면 에러가 나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최근부터 올라오면서 약간 개선됐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결론은 솔리디티는 VS 코드를 써라, 고랭은 고랜드를 써라. 근데 근거는 편의성이나 그런 게 아니 문제가 아니라 성능이 일단 좋아요. 이런 게 저희가 개발을 할때 많은 기능 쓰는데 주로 하는 건 일단 뭐 타이핑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 뭐 개발 에디터 뭐 단축키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에디터마다 다르고 물론 뭐죠 그 아톰이랑 그 예전에 나왔던 서블라임은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VS 코드랑 고랜드나 뭐 젯브레인에서만 민생하는 것들이나 비싼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단축키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개발 에디터는 빔이잖아요. 그런 빔에 대해 빔 단축 빔처럼 뭔가 코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모든 에디터가 다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은 좀 그나마 좀 키바인 단축키나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되거든요. 에디터 타이핑에 대한 건 해결되는데 문제는 플러그인이나 뭐 내장된 기능들 쪽에서 뭐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어쨌든 빔이 간에 어려워요. 빔이요? 어려운데 제일 많이 쓰고 사실 그게 저희가 개발을 뭐 서버 쪽에서 진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지금 서버 쪽에서 계속 SSH로 들어가가지고 작업하잖아요. 근데 그럼 안쓸 수가 없어요, 빔을. 매번 안 그러면 로컬에서 작업하고 깃푸시한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때 뭔가 수정하고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빔 말고 뭐 터미널로 쓸수 있는 에디터밖에 없잖아요. 이맥스 저는 이맥스 안 써봤는데 근데 또 하면은 좀 낫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용할 기회가 많은데 근데 저희가 다른 거 개발할 때도 그러면 빔을 써야 되냐? 그런 건데 문제는 빔이 지원은 물론 빔 사용자가 제일 많으니까 언어마다 막 지원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또 IDE라고 불릴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되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결국 저희도 고랜드를 쓰잖아요. 네. 아마 빔을 써도 아마 고랜드처럼 뭔가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나중에 이유는 설명드릴 건데 네. 아마 개발을 좀 오래 할 거면은 좀 빔을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거 왠지 이거 막 에디터 막 바꾸면서 느꼈거든요. 결국에 빔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키바인딩이 다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아톰이랑 VS 코드, 고랜드를 살펴볼 거고요. 아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제 개인적으로는 파일을 만들거나 이동하거나 이동 바꾸는 게 정말 정말 쉬워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뭐야? 예. 아 이게 공유가 이렇게 안 되나? 잠시만요. 화면 이동하면 보이긴 하는데. 네. 화면 이거 뭐예요? 아톰 에디터? 아톰 네네. 뭐예요? 아 그래요? 보통 보면은 저희가 우클릭 해가지고 뉴 파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단축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커서 포커스를 여기 트리 뷰 뭐라고 하죠? 뷰 이거 트리 뷰 쪽에 두고 A 누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파일을. 그리고 여기서 파일 이름 바꿀 때도 여기서 포커스 이쪽에 두고 M 누르면 이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다른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VS 코드인데 이거는 이렇게 뭐 새로 이쪽에 가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보면은 제가 특정한 이건 디렉토리 안에다가 만들고 싶으면 여기까지 가가지고 new 파일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아톰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그냥 하면은 처음에 경로가 없잖아요. 제가 새로운 막 이렇게 만들면은 해당 그 아까 입력했던 거에 맞춰가지고 디렉토리나 파일이 만들어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좋은데 다른 에디터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아톰이 좋다는 거고요. 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일일이 막 이렇게 우클릭 해가지고 들어가야죠. new 이렇게 고파일 이런 식으로. 보면 단축키도 바인딩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에디터 내부에서 파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톰 같은 경우에 단축키 지원이 된다. 거고. 아, 특히 제가 아톰에서 가장 많이 제일 좋아했던 기능 하나는 듀플리케이트 이게 D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일 복사하는 게 D 누르면 그냥 돼요. 이렇게 아까처럼. 그래가지고 이런 기능 때문에 저는 아톰을 많이 썼었는데 성능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좋다는 거고요. 이거는 또 Git 관련해가지고 이 패키지가 있는데 뭐 Git 뭐 나중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변경 사항의 일부만 커밋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유체인 컨트랙에서 테스트 파일인데 change 이런 기능은 플러그인 써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뭐지? 이쪽에서 뭔가 트리를 같은 거열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파일이 변경되었는지. 그럴 때한 번에 보는 거는 다 모든 에디터가 지원을 해요. 근데 아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부를 보고 특정한 부분만 스테이지 한다는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얘는 체인지 1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체인지 2가 아직 스테이지 단계를 안 넘어갔죠. 길에서. 한 번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보면은 지금 언두 같은 것도 가능해요. 작아서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전 커밋에 대한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나 아니면 이전 커밋을 여기다가 파일을 추가하고 싶을 때 언두를 눌러가지고 뭐 스테이지 내역도 변경해서 다시 커밋할 수 있고 하거든요. 이런 건 저게 아톰에 내장돼 있나요? 아 이거는 플러그인일 거예요. 이거 뒤에 플러그인 쪽그 리스트업 해놨는데 그쪽에서 보시면 되고 따로 저렇게 애드를 따로 할수 있다는 거죠? 에디를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스테이지를 선택해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파일 내부, 하나의 파일 내부에서도 분리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 사실 저희 git add all 다 때려버리면은 자기가 수정하는 건 했는데 미처 저희 크게 수정했는데 일부의 기능을 조금씩 커밋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일단 VS 코드 같은 거 봐볼게요. VS 코드 내장된 게 지금 이렇게 git 버전 소스 뭐냐 이게 소스 컨트롤이라고 탭이 있는데 얘는 보여주는 게 약간 달라요. 얘는 이렇게 좌우로 해가지고 이전 커밋이랑 지금 변경된 내역이랑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보여는 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커밋을 하려고 하면 일부만 커밋이 안 돼요. 보여주고 그냥 한 번에 여기서 보면 우클릭 해가지고 스테이지 체인지 해가지고 한 번에밖에 못 넣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건 대안이 있죠. 저희 git 크라켄 쓰면 되잖아요. 네, 이 git 크라켄 쪽 보면은
대안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데, 물론 이 대안, 에디터 하나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강력하잖아요. 이렇게 굳이 창 이동할 필요 없고, 단축키 써가지고 띄워가지고 작업하고 내리고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대안이, 그런, 예, 정말 좋은 기능인데, 대안은 그나마 있다. 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기타캔 같은 거 쓰면은. 그 소스 네. 코드, 아 소스 트리? 이건 어때요? 뭐예요? 아 이것도 그 기타캔 이거랑 좀 비슷해 보이던데요. 아 뭐 그런 거 써도 되고요. 네, 목적은 이렇게 지금 GUI 단계에서 커밋 내역을 넣는 거거든요. 이 뭐라고 하죠? 그 CLI 터미널 단계가 아니라. 왜냐면은 저희가 변경 사항의 일부만 넣는다라는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게 싫다면은 기능 바꿀 때마다 커밋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약간 좀 정돈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하실 때 git 하실 때 CLI로 안 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스테이지 넣을 때는 이렇게 해요. 푸시나 풀 같은 거는 그냥 제가 터미널로 하는데 땡겨하거나 리모트 추가하거나 뭐 브랜치 리스트업하거나 브랜치 체크아웃 하거나 그런 거는 터미널 가지고 하는데 스테이지로 넣을 때는 그걸로 해요. 아 스테이지로 넣을 때만. 네. 그러니까 git add만 거기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커밋 메시지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 헝크가 이제 스테이지 단계로 넣는 거죠. 청크야? 헝크. 헝크? 아 이거요? 헝크라든지. 아, 예, 여기서는 표현 이렇게 하는데 뭐 그쵸? 스테이지 쪽에다 넣는 거죠. 예. 맞아요. 편해 보입니다. 이거는 또 이게 다른 데서 그러니까 아톰이 되니까 전 이걸 주로 안 썼는데 VS 코드나 그런 데 쓰려고 하니까 이게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 아톰에는 이거고요. 대안으로 GitKraken 있다. 그리고 아 이게 정말 좋죠. 이거 에디터 탭이라고 불러 여기서 썼는데 잠시만요. 일단 읽어볼게요.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에디터를 수직 수평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이 탭스는 결국 이 뭐라고 하죠? 에디터 파일 하나가 열려있는 그 그룹 같은 건데, 예, 여기서, 아니, 예, 그런 것들을 뭔가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탭이랑 탭스라고 불렀는데, 이거 다 에디터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일단 대충 보면은, 다좀 아실 텐데, 막, 이런 거, 체인지 변경, 이렇게 땡겨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파일을 더 열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그때그때 할수 있거든요. 그 드래그 앤 드롭 또 해가지고 여기서 또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GUI에서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 하는데 물론 뭐 맞아. 예 다른 것들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건 VS 코드거든요.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죠. 세 개인데 이거는 얘네는 일단은 커맨드 1 누르면 일단 커맨드 1이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커맨드 2를 누르면 이렇게 두 번째 그룹이 생겨요. 얘네는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3, 4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게 아니면은 여기 어떻게 이거 끌 때도 이렇게 불편한데 어쨌든간 아니면은 뷰 쪽에서 에디터 레이아웃이라 해가지고 사전에 정의된 게몇개 있어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 뭐 직접 사전에 정의된 걸 쓰거나 아니면 특정한 그 파일 쪽에서 뭐 스플릿 업 이런 식으로 할수 있긴 한데 아까 봤던 GUI로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내용이 이게 기능이 빔도 아니 안 되네요 이거 되네. 되네요 잠깐만 이거 왜안 되지 아예 똑같은 파일이라 그런가? 똑같은 파일. 아, 지금 이거 VS 코드도 되네요, 지금 이게. 오, 예, VS 코드도 되는 거네. 예. 하나는 다행이다. 예. 고랜드도 돼요? 고랜드는 아마 안될 거예요. 이거 드래그 앤 드롭 하면 근데 이렇게 너무 나오고요. 불편한 것 예, 고랜드가 지금 제일 문제네요, 지금. 예. 예, 같아요. 합쳐져 버리는데. 고랜드도 예. 저는 일일이 우클릭해가지고 막 스플릿, 호라이즌틀리 막 이런 거 쓰거든요. 그것보다 좀 나은 거는 일단 이 커맨드 라인 팔레트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거 쓰면 되긴 하거든요. 커맨드 라인 팔레트. 예. 스플릿 버티컬을 할때 조금만 입력해도 그 퍼지 파인딩이라 해가지고 스플릿 버티컬의 모든 텍스트가 있냐 일부만 입력해도 이렇게 명령을 입력할 수 있긴 해요. 방금 그거 어떻게 찍은 거예요? 이거는 뒤에 커맨드 쉬프트 A인데 뒤에 나올 뒤에도 써 있긴 해요.
이걸 가지고도 할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예, 그러면은 아톰이랑 VS 코드는 둘다 가능하다는 거고, 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래그 앤 드롭 가지고 안 된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예. 이거는 둘다 된다. 그리고 이게 제일 예,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가 아톰에서는 검색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파일에 있는 거 찾는 거다 다 되니까 뭐 문제 없는데 다 똑같거든요. 뭐 워드 단위로 랩핑한다, 뭐 정규 표현식 사용한다,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런 건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특정한 타겟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검색하고 싶어요. 그럴 때 보면은 아톰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쉬프트 F 가지고 뭐 하는데 이쪽에 디렉토리 패턴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트에 소울만 보고 싶다. 루체인 여기는 대소문자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솔리디티 파일에 대한 것만 나오거든요. 물론 솔리디티는 컨트랙트 안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해도 되겠죠. 네. 근데 다른 거에는 보면 없더라고요. 이 VS 코드나 이런 데는 파일. 네. 이건가? 아, 이게 옵션이 이게 별도로 이렇게 이쪽에 있네요. 파일 트윙클. 아, 네, 되네요.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는 좀더 직관적이네요. 인클루드 할 거랑 익스클루드 할게 나눠져 있네요. 그 아톰 쪽에서는 이렇게 포함할 거, 포함하지 않을 거를 정규 표현식 하나 가지고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VS 코드도 되긴 하네요. 약간 재평가 시간. 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막 나오네. 이것도 되나요? 여기는 근데 고 쪽에서는 근데 딱히 파인드가 전체에서 파인드 하는 걸안 써봤네 생각해보니까. 파인드 패스? 아이고. 얘네는 저기 거기 디렉토리랑 스코프 거기서 조정해야 돼서 키로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아, 그래요? 애초에 그냥 검색할 때 디렉토리 우클릭해서 막 이렇게 그런 네, 식으로 쓰는 저기 거죠. 방금 그 검색할 때 아래 탭에 그게 있거든요. 아, 컨트롤 시프트 F에. 이거 옆에 스트럭처 저건 어떻게 띄운 거예요? 이거는 여기 뭐 나오던데. 아, 이쪽에 있어요, 여기. 왼쪽 아래에 favorite structure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러네. 네, 이거 보고. 그림도 그려줄걸요, 저거? 네. 그리, 아, 너 그림. 왜못 쓰고 있었지? 이거는, VS 코드 되네요. 되게 좋네. 아톰 말고, VS 코드. 한국어? 근데 일단 아톰에서 느린 단점 중 하나가 되게 느린 거죠. 사실 플러그인이 많이 깔면 VS 코드도 느리고 고랜드도 사실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고랜드 같은 경우 아니 근데 고랜드 같은 경우에 내장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나마 최적화가 가능해요. 근데 아톰 같은 경우에는 막더 느려 충분히 느리고 VS 코드보다도 더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아톰에서 고랭 쓰려고 그거 플러그인 깔아서 하면 엄청 느려지더라고. 예, 그거는 그래서 못 쓰겠더라고. VS 코드도 근데 그거는 좀 나으려나? 어쨌든 비슷하긴 해요. 일단 설명해서 드릴게요. 그거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은 아톰 쪽에서는 솔리디티 지원이 안 돼요, 잘. 솔리움 솔리디티가 일단 솔리디티 솔리움이라고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모 경로에 있는 파일을 저희가 임포트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얘가 찾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웠나? 제가 만약 여기다가 하고 import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은 계산 결과가 되게 느려요, 지금. 지금 이게 이제야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솔리움이 다시 계산된 거죠. 한 3초, 5초간. 그런데도 그리고 또 문제가 루체인 솔을 못 찾겠대요, 얘는. 그러니까 부모 경로에 있는 거못 찾아요, 이 아톰 쪽에서는. 근데 여기 뭐냐 VS 코드 쪽에서는
시다솔 여기 있죠? 여기서 문제 없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걸 못 찾는 것 느끼는 아, 못 찾기도 하고 애초에 그 이유가 애초에 좀 플러그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계가 좀 있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이거 빼볼게요. 근데 빼보면은 지금 이거는 그 어떤 솔씨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버전 관리가 지금 내 자체적으로 네, 그 아마 그쪽에서 가져올 거예요. 터미널 전체 환경에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톰은 그 터미널 쪽에서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때 터미널의 실행 환경에 맞는 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제가 ESLint나 솔씨를 제가 0.4.24 버전을 쓰고 싶어요. 근데 터미널 쪽에서 뭔가 옛날 버전을 쓰고 있거나 터미널에서 ESLint가 안 깔려있는 터미널에서 아톰을 켠다거나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환경을 제대로 못 불러오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장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독립적으로 아톰 브라우저를 독립적으로 뭔가 환경을 설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때그때 맞는 터미널에 가가 터미널 환경을 맞춰가지고 아톰을 키면은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장단점이 둘 다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는 지금 24 버전 잘 올바르게 불러와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컴파일러.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두 개가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아톰에는 지금 솔리디티에서 고투 디피니션 같은 게 없어요. 네,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제가 VS 코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느낀 게 이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애프핸들러에서 이게 저희가 주로 커맨드 클릭해가지고 이동하죠. 고툴 커맨드 클릭하면은 좀 오래 걸리긴 해요. 내장된 기능이 아니고 캐시 같은 게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원하잖아요. 고투 하는 걸. 이것 때문에 그냥 써요. 저. 네, 고투 같은 것도 있고 뭐 펑션 자동 완성해주는 기능들이나 물론 플러그인도 아톰도 있고 뭐 VS 코드는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솔리디티 플러그인의 기능이 VS 코드는 강력하다는 거고요. 그 옆에 뜨는 건 뭐예요? 이거 커밋 메시지 이거요? 네. 이거 제가 플러그인. 네, 이것도 플러그인인데 그 git 렌즈인가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뒤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아마 git 렌즈 가지고 할 거예요. 네. 자세하게는 안 적어놨어요. 뭐 한다는 거는. 네.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장점인데 저희가 그 테스트를 터미널로 그냥 띡 찍잖아요. 근데 테스트 말 로그를 보고 싶어요. 테스트가 되게 길어지니까 그때 이거 터미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땐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요. 어딨지? 테스트가 저는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로그 쪽에다가 그냥 뭐라고 하죠? 스탠다드 아웃풋을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아, 디렉토리라고? 잠깐만요. 아, 딴 데 사고 있었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안 뜨고 있다가 여기에 로그라는 쪽에서 계속 찍히거든요. 근데 아톰 같은 경우에 이게 파일이 계속 변경되는 즉시 반영이 돼요. 보시면은 그래서 그때 확인을 거의 터미널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VS 코드인데 VS 코드 같은 경우에 약간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요. 이따가 벌크도 빵 올라가고
빵 올라오고 하거든요. 이게 단점이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고투 디피니션이 없으니까 솔리드 아톰에는. 네, 지금 보면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나오고. 여기까지는 한 번에 나온, 원래 한 번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 다음 부분들도 한 번에 나와요. 지금 보면 여기는 계속 이 다음 부분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컨트랙 루트에 나왔는데, 여기서 아직 안, 이제 나왔네. 네. 지금 여기 TX 막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어? 아, 이게 제가 왼쪽으로 가가지고 아마 지금 로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좀 느려요. 어쨌든 느려요.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아톰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왜 안 나오지 싶은데 나중에 벌크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트러플 디버그 쓴 거예요? 뭐? 네, 트러플 아니, 디버그 한 거예요. 그 테스트 그인데 이거예요. 그 환경에서 넣어가지고 스크립트 이렇게 파일 쪽에서 테스트를 실행하거든요. 이게 그 트러플 아니 오픈 제플린 쪽에서 만든 건데 이 스크립트 테스트 다 쉘 이게 하는 게 트러플 테스트를 돌려요. 근데 그 전에 가나시가 없으면은 자체적으로 가나시 켜가지고 거기다 테스트를 돌리는 거고 원래 다른 데서 가나시나 뭐 테스트 아니 이더리움 클라이언트가 돌고 있으면은 거기에 물려가지고 테스트 돌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이거 쓰는 이유는 아니 그 약간 벗어난 것 같긴 한데 그 트라비스 CI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 테스트를 자동적으로 돌려가지고 이 소스 코 이 레포지토리가 문제가 테스트가 다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면은 저희 뭐 저희 저장소 리드미 쪽에다가 뭐 빌드 뭐 트래비스 빌드 100%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데 노드 같은 경우에 당연히 npm run 테스트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가나시가 켜진 상태에서만 돌 수 있잖아요, 테스트가. 그래가지고 이런 설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가나시를 열어가지고 돌린다. 원래 있으면 물려가지고 돌린다. 그런 것들에 대한 스크립트가 쉘 스크립트로 있는 거죠. 네. 저, 이거랑 관련 질문 아닌데, 네네. 이거 터미널 창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네 개로 이쁘게 띄워요? 이거는 팀웍스라는 거거든요. 팀웍스? 네, 팀웍스라는 거 까시면 되는데 보통 네, 여기서 그냥 단축키 같은 게 막 있어요. 막 좌우로 막 쪼개고 하는 거. 뭐야. 팀웍스가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 보통 이거는 로컬에서 작업하는 분들만 하고 진님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그 아이템인가? 그거 쓰신다고 들었는데 저 아이템 쓰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거 뭐 쓰는 건가요? 근데 아이템도 단축했다. 그거 프리셋 정할 수 있어서 그걸로 쓰시면 되긴 해요. 그 커맨드 D 하시면 돼요. 아이템. 커맨드 D요? 네. 오 네. 뭐야? 가로는 시프트 같이 누르시면 돼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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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그럼 이제 하면은 아까 에디터 탭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VS Code도 똑같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건데 그 소스 코드 소스 컨트롤 탭에서 막 그 체인지 내역을 한 번에 봤잖아요. 물론 이거 아톰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밖에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VS 코드는 좌우로 해가지고 베이스 옛날 거랑 지금 상태랑 비교해가지고 보여주는 건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조회만 가능하고 커밋하는 건 안 되니까 저는 그건 좀 안 좋았고요. 또 근데 제가 제일 좋아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썼던 건데 사실 VS 코드나 이런 것들은 Git Lens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것도 플러그인이에요. Git Lens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비슷해요. 아까 봤던 그 Git Change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또 공인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상태랑 이전 상태랑 합하는 건
근데 여기서 저 하고 있는 게 리모트 어디 딴데 있는 브랜치에서 뭐 커밋 내역을 보거나 뭐 커밋 내역은 근데 뭐 네, 특정한 커밋에서 바꾼 내역들을 보거나 하는 게 있는데 제일 제가 아 이제 스태시 같은 것도 있죠 뭐 제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컴페어를 얘랑 할수 있어요. 여기 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리모트나 다른 데에 있는 브랜치를 브라우저 단에서 컴페어 할수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워킹 디렉토리. 그러니까 제가 현재 지금 변경한 쪽 워킹 트랙이랑 리모트 오리진 디벨롭 쪽에 있는 거나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려면은 뭐 기크라켄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이쪽에서 브라우저 땅에서 보여준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브랜치 간의 비교를 컴페어를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질문인데, 네네. GitHub 배포랑 비교를 해줘. GitHub이 아니라 Git 저장소요. GitHub은 Git 저장소 하나에 대한 웹 서비스잖아요. 근데 Git은 여러 군데 있는 거를 저희가 로컬에다 넣을 수 있죠. Git 리모트 애드 해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천리 제거 개인 컨트랙 이용 레포랑 온더테크에 있는 레포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보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거 보이더리움, 저희 거 보이더리움. 뭐 아니면은 뭐좀좀더한 번에 몰아버리고 싶다면은 온더 거 플라즈마 EVM까지 하나 더 넣을 수 있긴 해요. 소스코드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게 Git 렌즈라는 게 VS 코드에 있는 플러그인인 거죠? 네, 맞아요. VS 코드에 있는 플러그인 중 하나예요. 이거 하면 고랜드는 네. 없고요. 고랜드는 없을 거예요. 뭐. 걔네는 소스코드 관리가 되게 좀 뭔가 내장된 기능도 별로 없어가지고 찾아볼까 하다가 그냥 기크라켄 써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그리고 하면 이것도 같이 나와요. 지금 이쪽 라인을 누가 수정했는지까지 나와요. 지금 Git 렌즈가 해주는 기능 중 하나죠. 근데 이거 하면 좀 약간 느려져요. 그게 단점이에요. 기능은 좋은데 Git 블레임하거나 누가 했는지 이거 하면 뭐 링크 타고 GitHub에서 열기 같은 거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제일 쓸만하다고 느낀 건 이런 거였죠. 다른 브랜치랑 비교하기. 여기 있고 그 혹시 이거 테마는 뭐 쓰세요? 무스코드. 이거 기본 템만 쓰고 있어요, 저. 아. 아닌가? 네. 그 고랜드에 비슷한 기능이 있긴 한데 아, 그래요? 네, 버전 보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 이런 건가요? 이거 방금 그게 약간 아까 Git 크라켄처럼 비슷하게 그 커밋 그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가 있는데 이게 소스 코드 이게 지금 기대해 뷰 아닌데 이거 뷰인데 오픈은 깃허브 이거는 여는 거고 뭐야 아, 이건가요? Compare with branch 이건가요? 아니요, 아까 그 버전 컨트롤이 맞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서 로컬 체인지 말고 로그를 보면은 네. 약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 git 로그 찍어지는 거네, 이거는. 네, 근데 그 커밋 선택하면은 그 네. 오른쪽 창에 어떤 변경 내역 바뀌었는지 나오긴 해요. 아, 그러네요, 지금. 이거 브랜치 조회 가능한가, 이게? 거기 브랜치 all에서 그 자기 브랜치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검색하는 거 오른쪽 바로 옆에. 여기요? 근데 여기서 아니, 선택, 아니, 거기 브랜치, 예, 거기요. 이쪽도 보여주긴 하네요. 보여주긴 하는데, 좀 한동안 썼던 것 같아요, 예. 마이너. 딱히 뭐그 Git 크라켄 같은 대용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가 그냥 거기서 보긴 했어. 네. 와, 보여준 건 되게 그래도 좋네요 여기서. 네, 일단은 근데 당분간은 기크하게 쓸 것 같아요. 네, 브랜치 간의 비교가 여기도 되나요? 컴페어가 되네요. 근데 뭔가 키로 막 할 수 있는 그거는 좀 못 찾아봤어. 아, 단축키 같은 걸로요? 근데 마우스로 해야 돼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나? 컴페어. 아, 이쪽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구나. 네. 어, 이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40분 되나?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솔리디티 고투 된다. 솔리움 되게 빠르게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검색 기능도 된다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게 되게 익스클로 같은 경우에도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아톰 같은 경우 해야 됐던 거고요. 고랭 쪽에서는 일단 네. 결국에 VS 코드 익스텐션을 깔아가지고 고랭용 ID를 셋업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친구들이 다 고 코드나 고 리네임 이상한 고랭 쪽에서 만든 고랭으로 만들어진 패키지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고심벌 할 때마다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물론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대안으로 좀 고랭 쪽에서 그러니까 고 익스텐션이 들고 모든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좀 통합적으로 해놓은 큰 놈 하나인데 얘가 랭귀지 서버라는 거 하나를 셋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실험용 그 피처로. 근데 이거 해도 약간 어쨌든 간에 고랭보다 느리다는 거고요. 그냥 보면은 이게 고랭 아 코드가 VS 코드가 보면 이런 거 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로딩 중이잖아요. 지금 고투 했는데 로딩이 딱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find all reference 해도 로딩이 되다가 이렇게 되는데 고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에디터가 켜질 때 인덱싱을 해요. 그때 물론 그러한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고 약간 짜증나긴 하는데 근데 그거 한번 해두면 이러한 기능들을 할 때마다 되게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고랭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해시라이트 검색 한번 해보면은 파인드 유지해지 하면은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거의 1초 안에. 네. VS 코드는 아까 봤던 뭐 고 데피니션, 고 심볼이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매번 외부에서 땡겨가지고 기능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게 프로젝트가 작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고 이더리움 같이 되게 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인덱싱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웃라인 같은 건 아웃라인은 좀 그나마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 하나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에 되게 금방 뭐 똑같은 성능인데 외부의 여러 패키지나 그런 걸 조회하면서 하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캐싱이 필요하다. 근데 고랜드는 자체적으로 ID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그런 기능을 외부에 구현된 걸 갖다 쓴 거 아니라 자기네들이 구현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캐싱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이건 사실 뭐 지금 테스트 여기서 뭐죠? 이거 좀 VS 코드 쪽에서도 테스트를 돌릴 수 있는데 여기 고이돌림이 아니 플라즈마 쪽이 아닌가? 어쨌든간 테스트 외부가 뜨거든요 아래쪽에 이게 근데 얘네가 그 색깔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색깔을 넣어버리면은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에디터 이건 에디터잖아요. 그러니까 에디터니까 어이씨 네.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간 이거 이슈를 잠깐만요 너무 난잡한데. 어쨌든 이슈 한번 보시면은 그 색깔을 지원하게끔 하는 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네 이거죠.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텍스트에다가 색깔 막 안시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인코딩을 별도로 해가지고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 트러플 쪽에서 뭔가 테스트 돌리면 색깔이 막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뭐 아스키 코드나 그런 쪽으로 가면은 색깔을 입혀가지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특정한 특수 문자 같은 걸 랩핑해가지고 넣었는데, 문제는 아톰 에디터나 뭐 실제로 텍스트를 열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죠. 안 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테스트 결과를 보는 그런 별도의 창에서도 색깔 지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트러플이나 플라즈마 EVM 쪽에서 테스트를 돌리면 이상한 특수기호가 나와가지고 색깔도 안 들어가 있는데 되게 지저분하게 나온다는 거고요. 땡큐 이쪽에 있었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인코딩이 별도로 돼가지고 이게 붙고 그렇죠. 여기로 랩핑이 되면은 안에 있는 헬로우가 빨간색이 된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인코딩이 VS 코드의 테스트 로그를 보는 쪽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이런 거 제가 볼 때 이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 고랜드 터치바 지원하죠. 제일 좋은 거. 네. 에디터 로딩 할 때 필요하긴 인덱싱 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다는 게 빨라지니까 괜찮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 팔레트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뭐 플러그인을 설치하거나 뭔가 특정한 기능을 써야 되는데 단축키를 모를 때 주로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축키가 혼자 달라요. 라는 거는 컨트롤 쉬프트 P인데 팔레트니까 얘는 A, 쉬프트 A이고요. 뭐 키바인딩이 다른 에디터 너무 달라가지고 불편한데 이런 거는 빔 에뮬레이터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된다는 거고요. 네. 패키지 목록들이 이거 있어요. 여기 제가 주로 약간 쓰는 것들, 에디터와 관련돼가지고 쓰는 것들이고, 솔리티드 관련돼가지고 쓰는 건 이거 있는데, 느리다. 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VS 코드가 좋다. 고랭용에서도 지금 VS 코드에서 고랑 고 테스트 아웃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테스트가 뭐가 몇 개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에 따라가지고 뭐 보여주는 건데, 이게 아까 말했던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데, 이거 패키지가, 프로젝트가 크면은, 못 땡겨와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아니 고이더리움 같이 큰 데에선 못 써요. 그래서 고랜드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고랜드 쪽에선 IDE가 지금 플러그인이 별로 할 게 없는데 빔 에뮬레이터 하나 까는 거나 저희가 파일 저장할 때마다 그 파일 포매팅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파일 왓처라는 툴이 내부적으로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셋업하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리믹스 쪽이죠. 리믹스 저게 다 알고 있는 건데, 리믹스, 뜨여놨나? 네. 이거죠, 저희 리믹스. 뭐, IDE. 이더리움 IDE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표현이죠. 블록체인에 대한 개발 환경인 거니까. 근데, 리믹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에 있는 파일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로컬에 있는 걸 브라우저에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 이 리믹스 D를 쓰는 거고요. 리믹스 D는 npm으로 깔아야 돼요. npm install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주로 트러플 쪽 디렉토리 쪽에서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랑 아니 절대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 shared folder 쪽에다가.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컨트랙트를 입혀가지고 넣고요. 그러면 보면은 아마 아까 셋업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왼쪽에 있는 이 사슬 체인 가지고 연결을 설정하면 이렇게 로컬 호스트를 해가지고 나와요. 현재 로컬 호스트에 있는 그 제 로컬에 있는 파일인 거죠, 결국. 이게 왜 안 내려가. 네. 로컬에 있는 파일인 거고, 이거 컴파일 해가지고 이거 솔시 맞춰가지고 컴파일 해두면은 저희 되게 좋아요. 일단 웹3까지 같이 넣어 볼게요. 잠깐만요. 터미널이 로컬에서 가나씨 띄우고
리믹스 쪽에서 이거 클릭해가지고 로컬에 있는 가능성이나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엔드포인트 지정하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하면 되고요. 디폴트로 있는 거. 그러면은 좀 느리지만 뭔가 연결이 돼요. 사실 제일 오늘 볼 것 중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네. 여기서 네, 지금 계속 조회하죠. 밸런스랑 지금 뭐 그런 거. 우리가 여기서 아 그리고 여기 그 이쪽에서 이건 거 아닌가? 모든 트랜잭션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S3에서 지금 뭔가 나오는 트랜잭션을 다 조회하는 거죠. 테스트를 돌리면은 리믹스 쪽에서 어떤 TX가 들어갔는지 조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컴파일 중이죠. 네. 블록이 지금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리스닝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이쪽에 리믹스 쪽에. 맞나? 아직도 컴파일 중이네. 됐다. 네.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돌릴 때 발생한 TX를 리믹스 쪽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오늘 저희가 컴파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디버깅 쪽 눌러보면, 아, 디버깅 말고. 배포 끝난 이후에? 왜 안 돼? 네. 여기 테스트 코드가 돌아가는데, 이쪽에서 아마 디코드가 안 되네요, 지금. 야, 이거 가끔 이러더라고요. 컴파일 하고 뭔가 또, 뭔가 셋업 같은 거 좀 더 하면은, 만져보면, 배포하거나 뭔가 주소 불러오거나 그런 거 하면은, 이게 아마 될 거예요. 이게 디코딩 돼가지고, 여기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나 뭐, 아웃풋 있으면은 뭐, 보여주고, 이벤트 같은 것도 보여주거든요, 이쪽에서. 셋업을 좀 더 해야 돼요, 그거. 그거 지금 안 됐는데, 컴파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 이상하다. 네. 어쨌든 그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TX 목록을 이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실패한 TX도 볼 수 있는 거죠. 트러플 테스트 코드 돌리면 실패한 거는 로그가 TXHC가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TXHC를 가지고 디버깅을 할 건데 여기 카피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네. 리믹스 쪽에서 TXHC 카피해가지고 이쪽 어디냐. 네. 여기서 디버깅을 해볼 건데 지금 여기까지 한 거죠. 리믹스 D 연결하고 가나시 연결하고 모든 TX 조회하도록 해가지고 트러플 디버깅을 할 건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트러플 터미널에서는 트러플 디버그 해시 같은 거 입력하고 콘솔 쪽에서 입력할 때는 디버그 해시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쓰고 있는 게 4.1.14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컨트롤에게 상태 값이 조회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버전 쪽 가면 다시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쓰냐면 일단 컨트롤에게 리콰이어 쪽에서 주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리콰이어에서 걸렸는지를 볼 때 주로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매번 컴파일을 다시 해줘가지고 해서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저게 TX를 한 번 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부적으로는 그 이거 하려면은 GES 쪽 옵션 중에서 Web3.debug라는 거 있잖아요. 고이더리움을 기반으로도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뭐야 이거 네. 왜 5.6 나와? 아 제가 로컬에서 5.0 버전 깔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TX 실행된 결과를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디버그용으로 웹3를 요청을 보내요. 웹3 자체 디버그 해가지고, 그걸로 조회된 정보를 바탕으로 돌리는 거나, 보면, 여기 보면 아마 그, 뭐 나올 거예요. 다른 식으로. 저 왼쪽에 저거는 뭐예요?
이거 가나씨, 가나씨. 아. 이쪽에서 테스트 돌리는 게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에서 지금 로깅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건데 저희 이거 실제로 돌아간 컨트랙이나 디버그 할 때 컨트랙의 소스 코드를 동일해야 되죠. 컴파일된 결과물이 같아야 이게 비교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테스트는 일단 꺼두고. 예. 네. 뭐야? 컨트랙이 바뀌었나? 어쨌든 잠깐만. 이거 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간 리믹스 쪽에 해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쪽에서도 그냥 곧바로 해시 확인이 가능하긴 하죠. 가나시 쪽에서도. 하나만 올라가는 거 보고 바로 꺼버릴게요. 아, 그 고이더리움 가지고 그 하려면은 이 넷이란 것도 필요해요. 넷 이란 API랑 is랑 디버그 아마 세 개를 RPC API로 내보내면은 저희 리믹스 쪽에서 쓸 리믹스나 트러플 쪽에서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NPX는 뭐예요? 저희가 이 로컬 제 지금 트러플 제가 이쪽에 있잖아요. 로컬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저희는 npm 로컬 npm 내부에서도 깔 수 있잖아요. 트러플 그 트러플을.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아닌데. 이씨, 아 이거다. 네. 트러플 버전이 지금 4.1.14 버전이죠 지금. 근데 제가 여기서 했던 거는 15 버전이잖아요. 아니, 5 버전이죠. 메이저가 5. 그래가지고 두 개 버전이 다른데 MKX 쓰면은 로컬에 있는 로컬에 데브 디펜던시 쪽에 있는 거를 불러와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이거 테스트 패키지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 여기 있는 솔리움 이거는 다 여기 데브 디펜던시 있는 거 갖다 쓰잖아요. 네. 트러플 같은 경우에도 데브 디펜던시 있는 것 같아 쓰니까 그럴 때 로컬에 있는 것 같아 쓰고 싶을 때 MPX 써요. 근데 이게 왜 안 되지? 나 콘솔 쪽에서 다시 해볼게. 여기서 뭔가 에러가 나는 뭐지? 아 아까 컨트롤 몇 개 바꿔가지고 그런가? 어쨌든 네 뭐 저희가 뭐 고랭이나 그 아니 디버그 하는 건 뭐 계속 넘어가잖아요 하나씩 뭐 스텝 오버, 스텝 인, 뭐 스텝 아웃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특정한 그 소스 코드 내부로 들어갈 때 스텝 인 하고 그냥 그 다음 소스 코드 넘어가고 싶을 때는 스텝 오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지금 현재 있는 이건 뭐야 소스 코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지금 커서가 만약 여기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이 특정한 함수에 대한 걸 실행을 들어가고 싶을 때 스텝 인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ABI encode fact라는 함수 내부를 그때부터 디버깅 하고 싶은 스텝 인 하는 거고 만약 제가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넘어가고 싶다
그다음 스텝 오버를 하면 이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이게 딱 다음 소스 코드 다음 라인이지. 이게 스텝 오버고. 아, 스텝 아웃을 한다 하면은 현재 지금 겐 루트에 지금 커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아웃 한다라고 하면은 겐 루트 함수 자체를 밖에 나와 버리는 거죠. 외부에서 뭔가 겐 루트를 호출했을 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뭐. 네, 뭐 그런 게 있다. 뭐 그건 한번 디버깅 해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게 있고 용도는 아까 봤던 리버티드 걸리는 거 어디서 걸리냐 찾고 싶을 때 하고요.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이 두 개긴 하죠, 사실. 특정 익스큐션일 때의 뭐 상태나 변수, 로컬 변수들의 뭐 값이 뭐냐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네. 나중에 되겠죠, 뭐 언젠가. 오버전 되면 될 수 있고. 그러면 세미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질문이나 뭐 피드백 더 있을까요? 그 아까 빔 키바인딩이 그 단축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에서 저희가 아톰 같은 경우에 봐봐요. 커맨드 위아래 하면 이게 커서가 맨 위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다 선택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근데 고랜드 쪽에서는 커맨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되는데 위아래 하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커서가 이상한 데로 가요. 그 혹시 고랜드에서 오른쪽에 프리뷰 그거 띄운 거 안 되죠? 프리뷰야? 어, 그거 프리뷰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 그 있잖아요. 코드 약간 작게 예, 그 VS 코드에서 나오던데 아까 그 아니 맵이요 이거 이런 거 이거 말씀하신 거죠? 어? 아 맞아요 이거 되는 건가? 아 이건 VS 코드고 이건 아, 골랜드 쪽에서 아. 저도 못 봤어요 저도. 근데 아마 있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있어요 모르겠네. 그걸 맵이라 그랬나? 근데 VS 코드랑 골랜드랑 성능 차이가 많이 큰가요? 아까 보시면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거 아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 네, 이게 지금 그거죠. 지금 똑같이 블록체인 쪽에 가볼게요. 블록체인 닫고. 여기도 블록체인은 닫고 있는데, 매드 블록을 지금 제가 find, 뭐냐, 유제이지 해볼게요. find, 유제이지. 1초 대충 걸렸죠? 1초, 한 0.5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매드 블록 찾는 거. 네. 여기서 매드 블록 보면은, 여기는 find, 여기는 reference네. 지금 로딩 중이에요. 보면은 이거는 예전에 했던 딴 거죠 지금 리얼그 쪽이니까 지워두면 이게 약간 지금 뭐 테스트 가나시를 띄우고 있어서 느린 걸 순 있겠는데 둘 다 어쨌든 간에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느리지? 지나치게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컸다가 다시 켜볼게요. 이거 지금 초반에 좀 켜지는 게 있어가지고 뭐 느린 거 좀 감안해도 그 혹시 그 배드 블럭 이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네 그 시프트랑 FN 키 있잖아요 시프트 펑션? 네 그거랑 F12 누르시면은 네 어? 저 F12 누르면 딴 데로 가요 잠깐 그 대시보드인가? 뭐 이거 커맨드 라인 이걸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Find reference? 어, 네네. 근데 좀 약간 다르게 뜨는 게 있긴 한데. 어. 그 명령어 이름이 뭐예요? 어, 이거 화면 공유 제가 해도 돼요, 잠깐. 아, 네네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느리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 그렇게 보는 거야.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거 뭐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잠시만요. 이게 들리시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냐? 웨이크 체인 이거 어디서 쓰는지 사실 저는 그 시프트랑 FN 펑션 키랑 F12 누르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되게 오래 걸려. 둘 다 지금 어제 네네. 네, 약간 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일로 가고 이것도 편한 것 같더라고. 코트는 다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좀 빨리 나오긴 하네요. 아까 그거보다는 이쪽보다는. 근데 이게 플러그인이 많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약간 슬랙 대화도 되더라고 이렇게. 아 슬랙이요? 이것도 되고 막 이게 뭐 라이브 코딩 하는 것도 되더라고 이게. 아 맞아 라이브 코딩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있고. 라이브 여기... 코딩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 핵MD 쓰는 것처럼 핵MD 쓰는 것처럼 공유할 수 있어요. 아 또 저 이거 최근에 봤는데 이거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너무 헷갈리잖아 이런 거 이런 것도 네네. 좋은 것 같아 VS 코드가 전 개인적으로. 아 에디터는 좋은데 뭔가 좀 텍스트나 그런 게 좀 일단 지금 아웃풋이 색깔이 안 입혀서 나오잖아요. 아 그게 좀 걸리기도 하고. 근데 파인드 하는 것 되게 잘 되네요 그거. 커맨드 펑션 시프트예요? 시프트 펑션. 아, 시프트 펑션이요? 아, 대시보드 나와가지고 네. 근데 생각보다 빠르네요 근데? 되게 좋은데? 저만 느린 건가? 그거 고랭 그거죠? 고 익스텐션 그 기능 있는 거 내장 같아. 내장이요? 아닌가? 그 맞는 것 같아. 고 익스텐션 깔아야 될 것 같아. 왠지. 고랜드의 장점은 뭐죠? 고랜드의 장점이야? 네. 빠르잖아요. 일단 레퍼런스 아 그죠 지금 레퍼런스 찾는거나 리네임 아까 봤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리네임하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네임 같은 것도 아이디 자체적으로 해주니까 자체적으로 구현돼 있으니까 외부 걸 땡겨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할 때가 좋죠. 좀 리네임 할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VS 코드 쪽에서 느렸던 것 같거든요. 약간 만약에 VS 코드가 느리지 않으면 네. VS 코드 안 쓸 이유는 없는 거네.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가 테스트 아웃풋을 못 봐요. 볼 수 있는데 색깔이 안 입혀서 나오고 지저분하게 나오죠. 고랜드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색깔이 입혀서 나오죠. 고랜드 쪽에서. 테스트 돌리면은 알록달록하게 디버그는 빨간색인가? 초록, 파란색으로 인포는 초록색으로 나오잖아요. 아. 네, 그 색깔이 물론 네, 물론 테스트 그 코드 쪽에서 색깔을 끌 수 있긴 한데 그러면은 식별이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거 지금 VS 코드에도 그 IBM 쪽에서 만든 에디터가 있긴 해요. 터미널 쪽에서 색깔 입혀주는 거. 근데 아까 그 이슈 보면 알겠지만 해결이 올바르게 된 건 아니거든. VS 코드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지. 아. 오픈소스화 해가지고 개발자 땡겨오려고. 원래 아. 비주얼 스튜디오인가 그거 쓰다가 나온 것 같은데. 아. 대기업에서 관리하니까 되게 사람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핫한 거요? 핫한 지 좀 됐어요? 핫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쓴 건데 솔리디티도 보면은 아톰은 막 기능도 되게 별로고 아톰 플러그인, 그러니까 솔리디티 관련된 플러그인에 참여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VS 코드 쪽에서는 좀 약간 마이너한 랭귀지인데도 좀 많이 참여하고 좀 성능도 좋고 하잖아요. 그러면
솔리디티 조금 VS 코드가 무조건 네, 짜생. 네, 솔리디티는 일단 VS 코드고 고랜 같은 경우가 일단 저는 테스트 결과물 때문에라도 저는 일단 좀 고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아웃라인 보거나 그런 것들도 약간 느렸던 걸로 아 그렇죠 기억하거든요. 그 아까 봤던 네. 그냥 아웃라인 보는 것도 되는데 왜 그건 안 되죠? 전체 패키지 전체 프로젝트 안에 있는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 쓸 때 되게 안 돌아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VS 코드 같은 경우엔 고랜드에서는 지금 그런 게 있나 봐야 되는데 어쨌든 결국 VS 코드나 그런 게 결국 외부 기능을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겁나 커버리면은 미리 인덱싱하는 과정이나 캐시하는 과정이 없는 한 되게 느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단 고랜드를 쓰는 편이죠 저는. 근데 그 테스트 코드 돌릴 때 제가 네. 뭐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성공 실패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테스트 볼 때는 뭐 성공 실패랑 로깅 언제 어디서 실패했는지 뭐 그런 것도 봐야죠. 네, 그런 거 볼 때 보통 로깅을 하잖아요. 네, 로깅할 때 디버그나 뭐 인포나 에러 같은 걸로 로깅을 하니까요 주로. 근데 그때 색깔 구분이 안 되면 저희가 그때 그때 파인드 해가지고 디버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만 되면 사실 VS 코드가 짱이거든요. 성능이나 색깔만이 되면 무조건 VS 코드인데 어쩔 수 없죠. 비싼 돈 내고 하는 게 약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유료니까 터치바도 되고. 그러면 너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